네, 안녕하세요. 더보이즈 영훈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더보 여러분들과 구독자님들께 저의 여행 스타일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곧 있으면 염색을 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검정 머리로 예쁘게, 그리고 지금 제 머리가 파란색이니까 옆에다가 예쁘게 별을 그리고. 아니, 저는 되게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편이라서 한번 멤버들과 이제 일본에 갔었는데 정말 좋은 추억이긴 했어요. 정말 재밌었고, 근데 이제 단독적으로 뭘 한다거나 그런 거는 상상을 못하는, 상상을 해보지도 않았던 사람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한 달, 이번 연도에 한 달 휴가 받았을 때 재현이랑 이제 제주도 갔다 왔는데 그때 되게 재밌었거든요. 모두 다 좋습니다. 짠. 자, 일단 이건 저예요. 그리고 더비분들이 저를 빵원이라고 많이 부르니까 빵 이렇게 그렸고, 여기 우리 더비, 더비랑 여기 해랑사. 이걸 들고 이렇게 여행에 다니는 건가요, 그럼? 네, 저는 그러면 4번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덜란드가... 우와! 4번이 이거였어요? 우와! 괜찮아요? 예쁘게 네덜란드의 이제 튤립을 상징하는 머리띠를 썼습니다. 네, 더비분들이 좋아해 주시겠죠? 네, 그러면 이제 여행 계획표를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계획! 날짜별 세부 일정을 정리해야지 큰 틀만 짜고 가서 정할래. 저는 무조건 큰 틀만 짜고 가서 정하는 그런 스타일이어서. 그리고 다음으로 가면 여행 필수품 세 가지, 돼지코랑 보조 배터리, 그리고 비타민, 비행기 안에서의 나, 잔다. 저는 최근에 이제 LA 갔다 왔을 때도 기내식을 단 한 번도 먹지 않았어요. 잠만 잤습니다. 그리고 성향, 일찍 일어나서 알차게 돌아다녀야 해. 눈 떠지는 대로 일어나서 느긋하게 다니자. 전 눈 떠지는 대로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을 것 같아요. 일본 여행 갔을 때 되게 좋았던 점이 계획 있던 멤버 두 명과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었던 멤버 두 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두 명 케미가 너무 잘 맞아가지고 딱 우리는 좀 더 늦게 나가자 그러면서 서로 합의를 보면서 되게 여유 있던 여행이 됐던 것 같아요. 여행지, 북적북적한 번화가가 좋아. 좋은 풍경 보며 쉬어야지. 근데 이건 둘 다 너무 좋아해요. 일단 풍경 보면서 쉬는 것도, 왜냐면 너무 그 나라에 이제 가서 대표적인 걸 보면서 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좋고, 북적북적한 번화가는 일단 사람 많은 곳이 일단 핫플레이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갈 곳은 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어느 정도 있긴 합니다. 여행 가서 들으면 좋은 노래, 저 무조건 하나 있어요. 볼빨간 사춘기의 여행. 저 그 노래를 꼭 들어요. 한 번쯤은 해외에 나가면. 빨간 사춘기 여행. 자, 음식. 줄 서도 좋아. 유명 맛집은 꼭 가야지. 길 가다가 끌리는 곳 가자. 전 길 가다 끌리는 곳. 사실 그런 거 있잖아요. 제주도의 맛집이라고 해서 제주도 사람은 정작 안 간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또 학년이가 정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해외 투어를 갔을 때도 대부분 다 사람이 많고 분위기가 너무 좋다 보니까 어디에 가든 맛있더라고요. 다 좋았고. 그래서 그냥 길가 다 끌리는 곳. 가장 기억에 남는 현지 음식. 저는 이번에 네덜란드에서 콘서트를 했었거든요. 그때 저희가 진짜 하루 공연하고 하루 바로 다음날 이동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되게 짧게 그 한 곳에밖에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먹었던 조식이 맛있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베이컨과 계란과 소세지. 사진! 남는 건 사진뿐. 최대한 많이 찍어야지. 사진보단 눈으로 담아야지. 원래는 제가 사진보단 눈으로 담아야지였거든요. 근데 요즘은 많이 바뀌었어요. 더비한테 공유해주고 싶은 게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진짜 사진이 결국엔 남더라고요, 마지막에 생각해보니까. 제가 예전에 저희 투어할 때 사진을 진짜 많이 안 찍었거든요, 파리를 갔을 때. 근데 진짜 아쉽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저는 남는 건 사진뿐, 최대한 사진을 많이 찍어야지. 기념품, 실용성은 없어도 예쁜 선물. 가장 필요할 것 같은 선물. 엄마 아빠 거 산다고 생각하면
필요할 것 같은 선물? 네덜란드에 가면 네덜란드에 대표되는 뭔가 집에 장식으로 둔다던가 뭐 실용성 없는 것보단 그래도 부모님이 쓸 수 있는 그런 걸 사다 드리고 싶을 것 같아. 기억에 남는 기념품. 아, 저 파리에서 그 그림을 샀어요. 파리 에펠탑 바로 밑에서 그림을 그려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거기서 그림을 파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 그림이 되게 흑백이어서 뭔가 느낌도 있고 기분 보고 있으면 기분도 좋아서 파리에서 산 그림. 정리. 도착해서는 짐 정리부터. 피곤하니까 우선 쉬고 나중에. 전 무조건 짐 정리부터. 무조건 짐을 정리해야지 마음이 놓여요. 그럼 이제 피니쉬. 자, 지금까지 저의 여행 스타일을 잘 알아봤는데 더비 여러분들은 어때요? 저랑 잘 맞으시나요? 일단 오늘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 일단 오늘 하루 촬영 자체가 너무 재밌었어요. 세트 때문에도 한번 놀라고 촬영 작가님께서도 너무 예쁘게 잘 찍어주셔서 정말 좋았고 그리고 여기 계시는 이런 제작진분들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재밌게 촬영을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다음에 또 불러주세요. 그리고 해외에서 또 한 번 꼭 촬영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좋은 기억이었거든요. 지금까지 영훈이었습니다. 안녕.